여기가 아까 예뻐라. 엄청 크죠? 어, 진짜 크네. 근데 뭔가 귀여워 캐릭터가. 아, 너무 귀여워 이거 캐릭터. 동그래. 어? 아, 너무 귀여워. 진짜 동그래. 딸 동그래. 머리 떴어. 머리카락 떴어. 아, 이걸로 움직이는 것 같아. 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 이게 이렇게 견고해 보이는데, 엄청 견고해 보이는데 신기하다. 움직인다는 게. 와, 실제 보니까 진짜 크네요 여기. 그러니까. 가까이 보니까. 아, 저게 진짜 지켜주는구나. 여기를. 한 바퀴 한번 돌아볼까? 저쪽. 그런 상황인데 이런 높은 건물 지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축의 기술이 담긴 그런 구조물이 있어요 저기. 보일 수 있어요. 한번 가볼까? 건축이 담긴 구조물? 네, 그 지진이나 아니면 뭐 바람이 세게 불 때 이런 거를 중심을 잡아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관람하는 게 또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이 캐릭터래. 이 친구가 그거를 잡아주는 친구예요. 아, 이 친구가 진짜요? 아, 진짜로. 진짜요? 여기 이 친구가 그 댐퍼라고 하는데 이거를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건물이 움직이는 걸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잡아야 돼? 신기해. 저기, 저쪽에 있어요. 저쪽인가? 저 안에 이제 와이어랑 줄도 보이죠? 어, 밑에. 이 친구가 잡아주는 거예요, 진짜? 네. 아까 그거. 엄청 크죠? 오, 진짜 크다. 이게 그냥 진짜 크다. 장식용으로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뭐 강풍 같은 거 볼 때 그리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장력으로 이거를 맞춘다고 하더라고, 균형을. 신기해라, 이런 거 처음 봐. 네, 무섭다, 내려다 보니까. 되게 크죠? 진짜 의미 있는 캐릭터였네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캐릭터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걸 얘가 알아주는 거예요? 여기가 워낙 높으니까 위층에 되게 흔들리는 일이 많아요. 태풍도 되게 많이 오니까 그런 거나 아니면 지진이 왔을 때나 그런 거를 여기 이제 와이어랑 밑에 구조물들이 조금씩 이렇게 당겨주면서 균형을 잡아준대. 오, 신기해. 그게 이제 몇십 년 전부터 이 건축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와, 이런 것도 있어. 저는 이제 소개하고 있는 660톤이래요, 이게. 이 공 하나가 코끼리 130마리. 코끼리 130마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오시는가 봐요, 여기. 한국 사람 진짜 많이 와. 뭔가 술 좋아하는 사람들 술같이 술같이 생긴 거 봐봐. 미스처럼 생겼어. 뭐 꿀이나 이런 것들 많이. 아, 꿀이 유명한가? 신기해라. 이거는 뭐야? 그런 거 봐. 어제 저희가 먹었던 그 패션 프로 그건가? 그런 꿀 같은 건데. 이런 거 되게 귀엽다. 이거는 뭐야? 캔디? 캔디. 아. 근데 되게 작고 귀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건가? 이건가 보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이것도 저거네. 101. 아, 누가 그래프 있다. 누가 그래프 있나?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쿠키. 아, 쿠키. 아, 진짜 여기 앉아서 찍어도 예쁘겠다, 여기. 그쵸? 이건. 저희 체크할까요? 짠. 같이 앉아봐. 짠. 진짜 찍어줄게. 하나, 둘, 셋. 셋. 오케이, 찍었어요. 여기 멘탈 다르게 꾸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바뀐대요, 여기가. 파트전이 많아. 근데 되게 크다. 이렇게 한 바퀴 더는데 계속 나오네요. 그니까. 어디가 끝이야? 여기인가? 여기 몇 번째예요? 우리 지금 세 번째? 아, 세 번째, 진짜요? 근데 오늘 비 오는데도 사람들 올라오긴 했어, 그래도. 이거 뭔가 학교 배우는 거. 학교에서 무조건 여기 와? 그런 거 같아. 대만에서? 아, 진짜요? 학교에서. 아, 진짜?
저기 어렸을 때 왔어? 아니 어렸을 때 여기 없죠. 아 어릴 때 없어? 없었어요 어렸을 때? 너무 오래되셔서 연세가 아니죠. 근데 아직 101은 없어요. 아 진짜요? 101은 없었대요. 그럼 언니가 그때 어릴 때랑 지금의 뭔가 대만이 많이 바뀌어 있겠다 그럼. 엄청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역사. 역사. 예. 한국어로 안내? 네. 아, 오, 맞네? 이걸로 이렇게 안내해줬어, 이렇게. 아, 이거 잘 되어 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여기 타이페이 쪽에 한국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게 진짜 잘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탔을 때도 한글이 있었잖아요. 어딜 가도 한국어 다 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무 편리한 것 같아, 여행하기. 그리고 막 공항에도 적어 있더라고요. 그 여행 그 뭔가 지원해 주는 거? 그리고 추첨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 했어요? 저 하고 싶었는데 할 줄 몰라가지고 못했어. 아 그래? 다음에 올 때 말해. 다음에 가르치면 나 이번에 당첨됐단 네. 말이에요. 됐어요? 얼마 됐어요? 5,000원. 아 진짜? 20만 원 정도 돼요. 아 그거 해야 되는데. 네. 아 진짜 당첨됐어. 해야 되는데 그거. 아 엄청 많이 됐네. 5,000원이면 그러니까, 20만원인데 아우 지금 어디로 가냐면 네. 이 밑에 층에 가면은 또 네. 구경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려고. 88 여기가 아까 예뻐라. 엄청 크죠? 진짜 크네. 근데 뭔가 귀여워 캐릭터가. 아 너무 귀여워 이거 캐릭터. 동그래. 아 너무 귀여워. 진짜 동그래. 딸 동그래. 그런데 머리카락 떴어. 머리카락 떴어. 이걸로 움직이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 이게 이렇게 견고해 보이는데 엄청 견고해 보이는데 신기하다. 움직인다는 게. 와. 실제 보니까 진짜 크네요 여기. 그러니까. 가까이 보니까. 와. 저게 진짜 지켜주는구나. 여기를. 한 바퀴 한번 돌아볼까? 저쪽. 이게 다른 그 건물들이랑 비교하는 그런 건가 봐. 아 진짜 여기? 어디지 여기는? 콘트 빌딩 2 진짜 여기 모양이 되게 특색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구조물도 있고 그 옛날부터 제일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웅장하고 여기 되게 뭔가 캐릭터도 신기해 뭔가 핸드폰으로 보면 더욱더 너무 커 보여. 이게 진짜 코끼리 130마리라 했나 아까? 그 무게라요. 660톤. 코끼리가 진짜 무겁잖아요. 근데 그거에 지금 와 대박이다. 뭐 마실래요? 이쪽? 이쪽도 있고 뭐 한번 골라보세요. 나 여기서 다 어디든지 되는 거야? 이게 또화라고 하는 대만식 이제 디저트가 있어요. 아 진짜요? 그것도 되게 유명해. 이거 한번 먹을까? 또화는 좋아요. 다른 것들은 그냥 다른 데서 먹을 수 있는데 뭐 대만에서 방금 이런 거 다 받아야 되는데. 아 진짜 왜요? 복권이에요 저거. 저거? 네. 영수증이? 네 영수증이 복권이라서 저거 받아가지고 추첨해요. 어디서 추첨해? 한 달에 한 번씩. 아 진짜? 우리는 그냥 쓰레기잖아요 한국에서. 맞아. 근데 여기서는 받아놓고 모아놓은 다음에 한 달에 한번 로또처럼 그래서 딱 맞추면서? 진짜요? 진짜요? 진짜 처음 하셨죠? 처음 알았어요. 1등 당첨금 얼마지? 1,000만 원. 대만도 1,000만 원? 4억. 저 추첨해가지고? 다 왜 말했어? 다 모아가지고 어디서 추첨을 해요 저거? 그 어플이 있어요. 진짜? 대만 사람들이 쓰는 어플. 깔아야 되겠다 어플. 어플 뭐예요? 알려주세요. 뭐예요? 방금 며칠 동안 다 버린 일. 버려달라고. 다 버렸어 저. 맞아 이거 이제 젠부팅이라. 다른 나라에는 없는 시스템이라가지고. 你好大家好我是新奇啊 그 직원분들이 이제 너무 친절해서 이렇게 제가 영상 편집을 하다가 그 컷 편집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속에 담지는 못했지만 제가 너무 그때 감사했던 마음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그때 처음에 제가 이렇게 그 101에 처음 가봤을 때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 또 직원분들이 또 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관광객분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너무 놀라워서 지금 편집하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때도 사실 그 101 타워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를 잘 찾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떤 직원분이 한국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어디로 가면 이렇게 뭐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까지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해서 이 영상 속에는 지금 없지만 이런 부분에 감사했던 그런 마음들을 그 대만 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거 드셔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소개 한번 해줘, 저기. 이거 태만에서 되게 유명한 간식이에요. 아, 진짜? 네. 이거 콩으로 만드는 거예요. 떡소? 순두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요? 맞아. 순두부를 어떻게 디저트로 만들지? 근데 더울 때 특히 먹으면 좋은 그런 디저트거든요. 아, 진짜요? 뭔가 열 나면은 이거 먹으면 열 내요. 식혀져요? 네. 지아 제일 좋아하는 거. 진짜? 근데 대만 분들은 차가운 거 안 드시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거 먹어. 이거 괜찮아요? 버블티나 이런 또아 같은 거. 아니면 이거 그냥 따뜻하게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아, 진짜? 이거를? 여기 숟가락. 되게 예쁘게 생겼죠? 진짜 예쁘다. 되게 맛있어 보인다. 나도 한번 먹어봤어, 옛날에. 여기서? 나 촬영하러 왔었잖아. 혼자. 여기 숟가락. 그래, 어떤 맛일까? 이렇게? 거야? 이렇게? 그냥 조금 안 섞어도 그냥 조금 떠서? 안 떠서 이렇게? 무슨 맛일까? 맛있어? 한 디엠바. 디엠. 근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네요. 이거 다 팔 어디서 팔아 이거? 다 또화 가게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너무 고소해. 콩가루다. 뭔가 빙수도 맛있는데 이거 빙수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뭔가. 또 다른 맛 진짜. 가게 가면은 다양하게 재료 올려서 올리는 것도 있어. 어제 선택해서 먹었어요. 네, 선택해서. 요즘 저녁에 맛있던 그 쯔주 날차 버블티 버블 위에서 뿌리는 것도 있어. 레몬 맛이 만드는 것도 있어. 다양한 맛. 이거 혹시 쌍차이 마? 쌍차이. 먹을 수 있어요? 네, 저 좋아해요, 쌍차이. 진짜? 我喜欢 쌍차이. 이거 왔어. 이거 뭐야? 붕어빵 같은 건가? 근데 어제 너무 귀엽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 엄청 많은데? 계란빵이지, 계란빵. 네, 계란빵. 계란빵? 아, 진짜 대만은 좋다. 그거 보면 진짜 북한에는 간식이 많지 않은 것 같아.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따라해서 북한이 만들었다 하고 판매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건 없어요. 이런 또아 같은 거 팔아도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북한에서. 근데 그거를 누가 이제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면 너무 이게 체제가 이렇게 못하는 게 많으니까, 나라에서 하라는 것만 해야 되니까 이걸 누가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해요. 개발하는 사람이 없어. 개발해도 누가 뭘 주는 사람 없으니까 연구를 안 하는 거죠. 장마당에서. 맞아요.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하면? 이거 진짜 잘 되죠. 여름에. 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잘 되죠. 엄청 많이 먹을 것 같아. 빵. 계란빵? 진짜. 되게 딱딱할 것 같은데 안 딱딱하네요. 와, 뜨거워. 김. 김바. 김바. 와. 계란빵? 맛있어. 향긋해요? 진짜 맛있어. 다른 모양을.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러게. 1인이 모양. 이거. 1인이 너무 짧아졌어. 아니, 여기 디테일 봐. 이거 동그라미. 디테일 봐. 로고도 있어. 언니 먹어, 언니. 와, 귀여워. 이거 가깝게 보여줘. 귀여워. 진짜 괜찮다. 오페라 하우스 있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호주 시드니에 있는 그러니까? 오페라 하우스? 여기 나라마다 상징하는 거 있나 봐. 진짜? 그러게. 호주도 있어? 호주도 있고. 여기 또 뭐야? 그거 델링이? 되게 바삭한데?